안 냄새다가 내고. 이렇게 가면 너부터. 오케이. 실존 인물입니까? 아니면 캐릭터입니까? 애매해. 아, 나는 근데 진짜 존재한다 들었었어. 성별이 어떻게 돼? 내가 아는 걸로는 남자. 잘 모르겠어. 안 봐서. 아, 너무 많이. 아, 너무 많이 줬잖아. 뭐 하는 거야? 그럼 안 되지. 왜? 이게 사람이야? 사람이긴 하지. 여자야, 남자야? 난 솔직히 남자 쪽에 가까워. 동물이야? 동물 아니지. 아, 동물 아니야? 애완 동물 같은 느낌. 연예인 느낌이야? 약간 연예계도 진출하지 않았어? 프리랜, 이렇게... 프리랜서죠. 프리랜. 축구와 관련 있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실제로 본 적이 있는 사람이야? 실제로? 내가 니를 본 거 어떻게 알아? 아니 아니 그니까 그러게.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나도 길 가다 봤겠지. 별명이 뭐야? 할아버지야. 뭐 주는 걸 좋아해? 무슨 색이야? 좀 다양하지? 반짝거리긴 하지. 좀 밝은 색? 밝은 색. 뭔지 알겠어. FE서울이랑 관련이 있어? 응 진짜 있어. 와, 이거 거의 다 왔나 보다. 밤에 활동 많이 하지. 주인이 시키면 하고 와. 그렇지 않을까? 내가 이걸 본 적 있어? 본 적 있을 것 같아. 봤어 봤어. 너무 어려운데. 축구 선수야? 축구랑 거리가 좀 멀지.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 어린이 프로그램. 1년에 하루가 성수기. 축구 선수야? 응. 난 축구 선수 아니라는데. 연예인이네. 가수야? 어. 잘 배우야? 주자, 진짜 여기서부터 예능인이야. 한 바퀴 잘 주자. 세 개 다 해? 아 근데 이건 난... 배우야. 배우야? 나도 나도 가수. 지금 태국에 있어? 각 나라별로 한 명씩은 닮은 사람이 있어. 빨리. 난 진짜 알았거든. 최근 작업 활동이 뭐야? 노래야 막 연기야 예능이야. 뉴스야 뉴스. 뉴스. 이거 보면 생각나는 단어 하나씩만 말해봐. 난 게임. 닌텐도. 오케이 할게. 아, 왜? 지금 어느 팀에 있어? 집중하게 해줘. 지금? 최근에 이적했어. 아시아에서 뛰고 유럽에서 뛰고. 정답. 아이유. 오 이거 어떻게? 야 이거를 맞췄어? 뭔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뉴스 때문에 안 통지. 뉴스에 나왔어? 왜? 예스. 나 몇 글자야? 잠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우와 왔어. 아 이거 빨리 빨리 빨리. 됐답니다. 빨리. 전기 쓰고 게임 닌텐도. 아 정답 슈퍼마리오. 땡. 정답 호날두. 정답. 와. 아 망했다. 정답 방탄소년단. 진짜 결정적인 힌트 줄게. 어. 애니메이션. 지우. 피카츄. 오케이. 어, 너무 많이 줬잖아. 나는 뭔데. 얘 먼저 우리가 알려주면 되지. 어, 오케이. 너 질문 몇 글자야? 아이 너무 세다. 처음 점수 이렇게 간다고? 왜?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 발음에 따라 다르잖아. 어, 잘 모르겠어. 스페인스. 머리 스타일이 어떻게 돼? 야 이제 얘들 혁순쌤? 오 진짜 많이 줬다. 진짜 많이. 혁순쌤 머리는 뭐야?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름만 보면 남자. 내가 들은 목소리는 남자. 축구선수야? 알았다. 캐릭터야? 인격체. 또 한 명의 인격체. 어? 축구랑 관련이 돼 있어? 축구 나는 한 거 본 적 있어. 축구 좋아하셔? 좋아하셔? 응. 진짜 깊숙이 들어간다. 국적이 브라질이야? 그 금방이야. 아 국적 근데 좀 몇 개 있어. 축구 선수? 한 세 개 정도 돼. 나지? 정답. 유재석. 뭐요? 아 혁순쌤 머리를 너무 많이 썼다. 아, 아니 이 선수가 뛰고 있는 리그가 어디야? 리그왕. 와. 리그왕이면 당연히 파생일 거 아니야? 정답. 마르키뉴스. 네. 네. 아. 무슨 색이야?
노란색. 노란색은 액세서리지. 단어 생각나는 단어. 나 블랙. 제니. 네이마르는 아닐 것 같고. 메시. 나. 아, 이 쉬운 걸. 결정적인 힌트를 그러면 주겠습니다. 도윤이는 안경을 썼어요. 이분도 퀴즈 내는 걸 좋아해요. 저 아까 캐릭터라고? 노란색. 좋다 지금. 좋아. 안경. 그래 다 왔어. 그거야. 또 뭐 있었어? 세 글자. 아~ 세 글자. 세 글자. 아니, 오! 보면 뭔지 알아. 뽀로로. 정답. 봐봐 봐봐. 질문 하나 해도 되죠? 응.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집트? 지금 내 머리에 이집트 사람 없어. 찰나밖에 없는데. 근데 진짜 많이 졌어. 아니 내가 두 글자 알려줄게 그냥. 응. 아니 총 몇 글자인 줄 알아? 블랙? 응. 아니 그러니까 블랙 팬서. 야 세 글자 알려줘. 야, 아니 그냥 이름이 네 글자인데 스로 시작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스핑크스. 응. 와. 한국 남자인가요? 아니. 아 일본 남자. 직업이 뭐야? 깡패야. 깡패야. 깡패. 사람이야? 돌인데. 만화 캐릭터야? 돌이야. 돌이야? 과자일걸? 과자야. 과자. 돌이랑 과자는 너무 먼데. 축구 선수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축구 선수야. 아니야. 난 아니라 생각해. 이거 캐릭터야? 캐릭터로 하면은 귀여울 것 같긴 한데. 헤어스타일이 민머리야? 그래도 민 조금 있었던 걸로 해. 잔머리? 떠오르는 단어 말해. 축구. 허벅지. 헐. 알았다. 진짜 맛있지. 정답. 응. 진교쌤. 정답. 땡, 땡, 땡. 네. 하나 주자. 딱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 귀염. 러블리? 나 정답. 어. 마동석. 정답. 맞지? 하나 줘. 하나만 줘, 진짜. 엉덩이로 춤춰. 난 진짜 이제 종합해본다. 일본 사람인데, 돌인데, 거실에서 TV 보고 엉덩이로 춤춘다고. 오. 정답 짱. 정답. 정답. 맞아? 아 근데 네 돌인데에서 얘 좀. 돌은 진짜 뭐야? 짱구. 자 물어볼게. 이름이 몇 글자야? 세 글자. 한국 사람이야. 그렇다고 봐야 되나? 사람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 미소. 다재다능. 사업. 영화 캐릭터야. 영화에 나왔지. 20대야. 좀 동안이셔. 응? 동안이야? 직업이 뭐야? 운전기사. 운전기사야? 무슨 색이 떠올라? 하얀색. 나는 개인적으로 검은색. 별명이 뭐야? 야구빠빠. FC 서울과 관련이 있어? 관련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응, 그치. 직업이 뭐? 솔직히 요즘은 지금 어느 팀이지? 태국에 있는 팀들 중에 있을 거. 태국 쪽에 있다고? 싸움을 잘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사고 가게가 많으셔. 그런가? 철부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최고지. 지금까지 들은 힌트를 편하게 받아들여서 생각하는 너무 쉬워. 정답! 백종원. 철부지 친구? 액션에 액션하고 도라에몽. 맞아. 와, 야, 야, 닌 진짜 왜? 아, 얘 검은색이라 해서
고양이 수염. 아, 검은색. 아니, 얘 진짜. 아, 정답. 나사고요. 그럼 점수 어떻게 돼요, 점수? 그건 마블 아니야? 도윤이 형 꼴찌. 오케이. 오케이. 1등이 누구예요? 너냐? 재민이. 재민 안. 아.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니까 마지막 인사가 필요하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거 애교 버전 마지막 딱 깔끔하게. 진짜 이 정도면 약하다. 안녕하세요. FE서울 황도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